이렇게 아는 거. 죄망심멸 양구공,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소멸할 때, 죄와 마음이 다 없어질 때, 시정명이 진참해라. 이것이 진짜 참회다. 그런 우리 천수경에 표현되어 있듯이, 그렇게 이치적으로 아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일이고, 그러나 우리 몸으로 때우고, 그 다음에 물질로 때우고, 여러 가지 그 사적인 것으로서 또 참여하는 것. 그걸 이제 이참 사참이라. 이참 사참으로 가히 소지하면, 녹여서 제거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수영 육도 변시방 하사 형상이 육도를 따라서 시방에 들어와서 보구 군미 시기행이로다. 널리 군미 여러 미혹한 사람들을 미혹한 중생들을 구제하는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그 행이다. 보살의 행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인과 원만덕이라 그렇습니다. 광명 변조라. 그때 광명이 10억 세계를 지나서 동방 100억 세계를 두루 동방 100억 세계와 1000억 세계와 100000억 세계와 나유타 억 세계와 100나유타 억 세계와 1000나유타 억 세계와 100000나유타 억 세계와 이와 같은 등 무수하고 무량하고 무변한 무변하고 무등하고 불가수하고 불가칭하고 불가사하고 불가량하고 불가설인, 예. 불가설인 지인법계 흑옹계의 소유세계를 두루두루 비치고 저 위에 변조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해석해요. 있는 바 세계를 두루두루 비치고 세계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백억 세계, 천억 세계, 백천억 세계, 나유타억 세계, 나유타 무량수, 뭐 온갖 불가설, 불가설,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 지인허공, 지인법계, 허공계 이렇게 많고 많은 세계 우리 천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밤하늘에 보면은 반짝이는 그 많은 별들이 이 지구보다 백배, 천배, 만배나 더 큰 그런 별들. 심지어 태양보다도 더 백배, 천배, 만배나 더 큰 그런 별들. 거기에 무수한 중생들이 살고 있어요. 보나 마나 뻔해. 나는 알아. 과학의 그 기술이 아직 부족해서 거기에 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언젠가 과학이 발달하면 거기에 가는 거 뭐 한두 시간이면 갈 거예요. 그런 모든 세계를 두루비치고 또 그건 이제 동쪽으로만 그렇고 남서북방과 사유상화도 또한 다시 이와 같으시니 저 난나 세계 가운데 개유 백억 연부제와 내지 백억 색구경천이 있다. 그랬어요. 그중 소유가 실계 명현하니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전부 환하게 밝게 나타나더라. 세존이 자리에 앉으시다. 저 난나 연부제 가운데 다 보니 여래가 연화장 사자좌에 앉아 계신다. 십불철 미진수 보살이 소공 위여라 다 애워싸고 있다. 실이 불실력고로 시방으로 각각 한 대보살이서 낱낱이 각각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 해서 내의 불소라 부처님 처소에 와서 백억 세포를 거느리고 전부 여기에 와서 그 말이야 백조 세포 그 대보살은 이를테면 무수사리 등이며 소종 내국은 금색색이며 본소 사불은 본래 섬긴 부처님은 부동지 열애 등이더라. 문수사리 보살의 개성이라 그때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 가거 불소에 동시 발생하사 설차 송원하사대 이러한 개성을 설했다. 그 말입니다. 그 뭐 산문으로 된 내용은 열 번이나 반복한 글이라서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죠. 개성이 이제 새로 나온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불인과 변주라 부처님의 인과가 두루하다 그 말인데 요 첫 개송 일념 보관 무량거 무거 무래 영무주 여시 여지 삼세사
초제 방편 성심냐.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사찰의 그 주련으로 많이 사용하는 개성입니다. 그런 것들이 환경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환경 공부한 사람, 아, 저거 광명가품에 있는 거야 하고 어디 가거든 다 아는 체 한번 좀 하세요. 광명가품 제 10번 개성이야. 10번째 있는 개성 첫 구절이야. 아니 그걸 어떻게 아냐고. 아 내가 환경 전공이라고. 환경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해놓으면 참 1년 보관 무량과 한순간에 1년에 한량없는 세월을 환하게 살펴본다.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공간도 마찬가지야. 10억 광년 저 끝까지도 우리 한 생각이 한순간의 생각. 생각의 우주선은 사정없이 달려버려. 그 내가 자주 그 인용하는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 오바마가 아주 강추하는 그런 그 13편짜리 다큐멘터리. 거기에 보면은 아주 그 생각의 우주선 해가지고 조그마한 우주선이 거기에 이제 사람이 탄 것처럼 해가지고 몇 억 광년을 순식간에 달려가요. 이거 전부 마음의 돌이라. 마음의 돌이라. 거기서 환경이란 말 한마디도 인용을 안 했지만은 환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리 그대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 아이들인데 그거 좀 띄워서 한번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13편 코스모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그 본래 칼 세이건이라고 한 사람이 한 40년 전에 40년쯤 전에 책으로 써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책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환경 공부한 사람들 그거 보면 너무 환희로워요. 너무 착착 맞으니까. 생명의 문제라 할까 뭐 우주선의 우주에 관한 문제라 할까 이런 거. 그런데 무거물의 영무지여 무량겁을 우리가 환히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에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머물리는 것도 아니야. 수억만 광년 저 멀리 생각을 보낸다 하더라도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니야. 여시요지 삼세사 이와 같이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일들을 환하게 알아서 초제방편 성심력이로다. 모든 방편을 초월해서 심력을 이룬다. 열 가지 힘을 이룬다. 부처님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을 심력이라고 표현 많이 합니다. 초제방편 성심력이라. 그런 마음의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불성, 진여불성은 바로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붙여라. 뭐 무슨 참선하고 무슨 저 닦아 올라가고 그거 없어요.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장엄하기 위해서 그런 수행도 필요해. 장엄하기 위해서 부처도 불상도 장엄하기 위해서 최대한 솜씨껏 발휘하고 온갖 뭐 단청하고 하잖아요. 장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본질은 아무렇게 해놔도 부처님은 부처님이야. 흙으로 아무렇게나 해놓고 해도 부처님이야. 스님들은 옛날에 그 염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염주를 이렇게 묶으면 불상이 딱 돼요. 그럼 그걸 불상이라고 생각하고 절하는 거야. 그래도 불상이야. 그리고 본래의 부처를 우리가 알아야 돼. 구려부동 냉위불. 그러죠. 또 법성계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약찬계도 보면 풍성작용 신수지 초발심시 변정각이야. 우리 한마음 냈을 때 바로 정각 부처자리라. 앉아 여시국도에 그렇게 앉아 있으니 심은 비로자나불이야. 그대로가 비로자나불이더라 말이야. 우리 모두가 그대로가 비로자나불이더라. 약찬계도 그렇게 해놓고 법성계도 구례부동행이 본래부터 움직이지 아니하고 착한 일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부처더라. 참선 한 시간도 안 해도 그대로 붙여더라.
연불 한 마디도 안 했는데도 그대로 붙였더라. 우리 본래 부처자리, 궁극적 차원, 현실적 차원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궁극적 차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거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부처와 조사하고도 다 평등하니까. 그런 경지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폼을 갖추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해서 그렇지. 시방무비 선칭명이 시방에 비교할 데 없는 좋은 이름. 그게 뭐라? 보살 마살이에요. 보살 마살. 제일 좋은 이름. 부처보다도 더 좋은 이름. 성문, 연각, 보살, 불, 보살 마살. 대보살. 그 절에 대보살이라는 말 들었어요. 그냥 보살은 부처 밑이고, 보살 마하살은 부처 위입니다. 화엄경 불교는요, 부처보다 보살 마하살을 더 위에 둡니다. 선불교에서는, 열애선보다 조사선을 더 위에 뒀대요. 발전했으니까, 발전을 했으니까, 소승불교, 근본불교에서 대승불교로 크게 발전을 했으니까 눈부시게 발전을 해버렸어요. 근본불교에서 한 500년 흐른 뒤에 대승불교에서 너무너무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르치는 이 화엄경입니다. 법화경과 화엄경 같은 이런 경전이에요.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초기 불교는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와 비교해보면은 아주 형편없어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트 7, 7, 노트 7, 그거하고 집에 옛날에 본래 있던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유선 전화하고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라고 하는 원리는 같지만은 그 기능이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천지 차이. 유선 전화 그거 뭐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 전화밖에 안 돼. 문자도 못 보내. 카톡은 어림도 없어. 유튜브에 들어가면 없는 게 없어, 세상에. 무비스님 법문도 여 수천 건이 올라져 가 있어. 듣고 싶으면 어디 가서 심심할 때 그 유튜브에서 무비스님 하면 화엄경 듣고 싶으면 화엄경, 법화경 듣고 싶으면 법화경, 임재록 듣고 싶으면 임재록, 금강경 듣고 싶으면 금강경 다 올라져 있어요. 천하 선지식 법문이 그 속에 다 있어. 그게 오늘날 전화기라. 옛날 유선 전화하고 어떻게 비교해? 그 초기 불교하고 대승 화엄 불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위에 보살 마하살이 있지. 옛날에는 보살 마하살 소리가 없었어요. 보살 마하살 불교. 이것은 화엄경 불교고 대승 보살 불교고 그냥 대승 보살교라 해요. 나는 대승 보살교. 보살교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렇게 여기에 그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은 그만치 크게 발전했습니다. 불교가 또 당연히 발전해야 되고요. 영리 재난 상 환희하여 영원히 온갖 어려움을 다 떠나서 항상 환희해서 보혜 일체 국토 중하여 널리 일체 국토 중에 나아가서 보살 마하살이 그렇다 이 말이요. 나아가서 광희 선양 여시법이로다 널리 이와 같은 도리 오늘 공부한 내용 좋잖아요. 이와 같은 법을 선양하는 도다. 그 다음에 위리 중생 공양불일세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하세. 여기 이에 상사가 하시고 그 뜻과 같이 상사한 비슷한 결과를 얻고 부처님과 같은 결과 그런 말입니다. 결과를 얻고 의일체법 실순지하사 일체법에 대해서 다 수순해서 알아서 변 시방 중 현 실력이로다. 시방 가운데 두루두루 시방 가운데서 신비한 힘을 실력을 나타내도다.
종초공양 의인하며 처음 공양함으로부터 뜻이 부드럽고 인욕을 잘해. 입심선정 관법성하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법의 성품을 관찰하고 법의 성품을 관찰하고 보건 중생 발 도심이실세 널리 중생에게 권해서 도심 바라게 할세. 도심, 보리심, 불심 같은 것입니다. 불심, 도심, 보리심. 또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타심.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게 불심입니다. 남 먼저 생각하는 게, 남을 먼저 이롭게 하는 게 그게 불심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식 먼저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불심이에요. 이세세 2차 속성 무상과로다. 이것으로서 무상과를 빨리 이룬다. 그 보심, 보리심, 도심. 그것으로서 무상과를 이룬다. 권찬 수행이라 시방의 구법 정부의하고 시방에서 법을 구하는데 그 마음 다르지 않고 그 말입니다. 정부의 그 마음이 다르지 않고 위수 공덕 영 만족하며 위하여 공덕을 닦아서만 하여금 만족하게 하며 유무 이상을 실멸제하면 있다 없다 너다 나다 남자다 여자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소멸해 없애버릴 것 같으면 차인립을 이 진년이로다. 이 사람은 부처님에게 있어서 참으로 부처님을 참으로 보는 사람이다. 진견. 부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너다 나다 하는 이 상대적 차별성을 떠난 사람이 부처님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차인업을 이 사람의 부처님에 대해서 참으로 보면 된다. 보왕 시방 제국토야 널리 시방 모든 국토에 가서 광설 묘법 흥 이리로 호대 널리 묘법을 설해서 뭐 그렇게 기독교인들처럼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으시오 믿으시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인연 닿는 사람들에게 이 환경의 이치가 좋으면은 뭐 그까지 환경까지는 너무 어려워서 이야기할 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많고 해서 어려우면서 안 되면은 하다못해 백팔자제어라도 하나 권하면서 야 불교는 이렇게 좋은 말씀이 많다 이런 그 포교 활동이라도 해야 돼요. 잘 하고 계시죠. 여기 저 그 내가 법공양 하는데 책을 여러 수십 박스 아니 수백 박스를 갖다 놓는데 계속 텅텅 비어요. 계속 뭐 없다 뭐 없다가 메모 올라와 또 맞추시오. 그럼 3천부 5천부 3천부 5천부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은 스님들이 물론 잘해요. 그 신도님들도 그렇게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내가 서울 그 법륜사 법회 가는데도 내가 법공양 하는 책을 다 싸가지고 갔어. 그 무거운 걸 다 싸가지고 주지 앉혀놓고서 주지가 이제 우리 도반 상자니까 앉혀놓고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이 내 본래 하는 사업이 이거다. 잘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몇 박스 몇 권 보내라 하면 내가 제껏 보내겠다. 그래 이제 법공양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펼치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대중들에게서는 보현행음품 강의 이와 같이 살았으면은 250권을 먼저 붙여가지고 이제 다 나눠주고 그래 이제 이것을 몇천 권 몇만 권이라도 보내라 하면 제각 찍어서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내 욕심 같아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다 그런 좋은 가르침을 사경집이라든지 그런 좋은 가르침을 널리 보급을 해서 불자라면 좀 불자의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불자 수준이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 세상은 저렇게 발전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은 저렇게 발전하는데
왜 우리 불자들 마음은 그렇게 발전 안 해?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지. 근데 화엄경 공부에 이렇게 많이 모인 걸 보면은 상당히 그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또 증명하고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포교를 해야 돼요. 많이 이야기하지 말고 인과의 법칙 그거 하나만 세상이 알아도 억울한 일 없고 그렇게 세상이 험하진 않고 그렇게 부정부패 사기 협잡으로 그렇게 난무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 불자들이 가르치고 가르쳐서 또 고치고 해야지 달리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왕시방제국토야 널리 시방제국토에 가서 광설묘법 묘법을 광설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흥 의리하라 이치 이치는 곧 이이야. 그래 이리 이게 이치란 뜻입니다. 오르리자 이익할 이자인데 이치를 아는 것은 곧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치 아는 게 뭐 이익이겠나 싶지만은 우리가 이치를 몰라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치 몰라서 죄 짓는 거예요. 그 어리석어서 그래요. 죄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이치 몰라서 죄 짓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잊지 않은 것은 곧 우리 삶에 큰 이익이 돼. 그래서 의리야. 의리를 일으켜서 이익을 일으켜서 또는 이치를 일으켜서 그 묘법을 광설해야 돼. 널리 설해서 주어 실제 부동요하면 실제에 머물러서 동요하지 아니하면 실제는 진리입니다. 진리. 바른 이치예요. 참다운 이치. 참다운 이치에 머물러서 동요하지 아니하면 차인 공덕 동어부리다. 이 사람 공덕은 부처님과 같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공덕은 부처님과 같다고 했어. 부처님의 저 뭐하는 가르침 손쉽잖아요. 크게 좋은 작은 책, 왜 내가 작은 책을 만드느냐. 가져가는 사람도 부담없고 주는 사람도 부담없고 받는 사람도 부담없어. 이게 요거 뭐 1,000원짜리도 안 되겠네. 이래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 없잖아요. 근데 가져가서 읽어보면 기가 막힌 도리가 이치가 그 속에 있거든. 깜짝 놀래. 그래갖고 여기에 가까운 절에 어떤 스님은 108자재를 가지고 걸핏 한번 108자재 설법이라. 그래 108자재를 공급은 내가 많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널리 설법하는 것은 스님 납니다 하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 그 스님이. 맞아. 또 여기 보문사에 또 초청을 한번 해서 보문을. 또 108자재를 또 프린트에다 딱 이렇게 A4 용기에다가 10가지 항목을 착 써가지고 프린트를 이렇게 찍어 와가지고 착 돌리면서 그걸 가지고 설법하고 가시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지. 열애 소전 묘법륜이여 열애가 굴리는 바 미묘한 법륜이여 일체 계시 보리분이니 이것은 다 모두가 보리 깨달 눈을 뜨게 하는 부분이니 보리분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눈을 뜨게 하는 양식이니 양능무니 오 법성하면은 만약에 듣고 나서 듣고 나서는 법과 성을 깨달으면 우리 법성 원령 무이상하죠. 이 법은 현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성은 뭐 본질, 궁극적인 차원. 법은 현상적인 차원. 그래요. 그래 법과 성을 붙여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나눠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법성을 깨달으면 여시진 상견불이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부처님을 마주하고 있어. 부처님 보는 거 일도 아니야. 불견 심력 공양하면 심력 부처님 하니까 또 부처님이 뭐 어디 실제 하는 걸로 그렇게 알면 곤란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을 보는 것이 텅 비어서 부처님이 텅 비어서 환과 같은 줄을 보지 않으면 환과 같은 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지 않으면 수견 비견이니 여 맹도라 그랬어요. 비록 부처님을 봐도 보는 것이 아닌 것이 맹인이 사물을 보는 것과 같아. 그래 우리가 부처님을 안다 하는 게 정말 제대로 아는지 궁금하다고요 사실은. 야기 새끼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에 만약에 형상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삿된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다.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금강경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분별, 취상, 불견불이요. 분별해서 상을 취하면, 모양을 취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부처를 보지 못하는 것이요. 필경 이착하야 내 능이다. 필경에 집착을 떠나야서 예, 능히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상이라 하는 집착. 그냥 화엄경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화엄경. 화엄경, 진짜 화엄경은 뭐다? 우리 인생사, 세상사다 이 말이야. 종이로 된 것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만든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중생수업 종종별의 중생들의 업을 따라서 가지가지 다른 것을 시방 내외 난징견이니 시방에서 안과 밖을 다 보기 어려우니 중생들 업 참 가지가지입니다. 정말 중생 업 가지가지요. 중생들의 업이 가지가지라. 얼마나 가지가지인지 사람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사람도 가지가지지만은 온갖 생명체들의 업이 참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정말 너무너무 가지가지입니다. 불신무의 변시방을 부처님 몸이 걸림없이 시방에 두루한 것을 불가 진견도 여겼으니라. 가히 다 볼 수 없는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중생업처럼 부처님도 사실은 걸림이 없어서 시방에 두루해. 역시 중생업이나 부처님의 업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니까. 화엄경에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으니까. 그게 이제 환경을 푸는 열쇠라고 했죠. 비어 공중 무량차리. 비어하면은 허공 가운데 있는 한량없는 세계가, 우리 지구가 허공에 떠 있죠. 저 많고 많은 별들의 세계도 전부 허공에 떠 있습니다. 물에 묵어 변시방오되 옴도 없고 감도 없이 시방에 두루했을 때, 시방에 두루했을 때 생성멸계 무소이하야 생기고 이루어지고 소멸하고 무너지는 것이 의지하는 바 없어. 그냥 인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50억 년 전에 이 지구가 생겼고 앞으로 또 얼마 뒤에 또 없어질지 별들의 세계는 이 순간도 끊임없이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동안 살지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지만은 워낙 많고 워낙 드넓은 공간에 그렇게 있으니까 순간순간 없어지는 별들이 무수히 많고 순간순간 새로 생기는 세계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백조 세포도요. 우리는 지금 무심하게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있지만 내 속에서는 무수히 사라지고 무수히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하듯이 이 우주 원리하고 우리 한 몸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 몸만 그런가?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몸만 그런가? 천지 만물이 똑같아. 천지 만물이 똑같은 원리로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성 멸계 무소이하야 의지하는 바 없어서 불변 허공도 여겨시니라. 부처님이 허공에 두루한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명각품 참 좋은 내용이었어요. 정말 너무 차원이 높아서 우리가 다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광명으로 깨닫게 하는 품 그런 말이야. 광명으로서 지혜의 광명으로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알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엄경 전체 본 중에서 이게 한 권도 안 돼요. 광명각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깊은 내용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뭐 100번, 200번
그렇게 보고 복습을 해도 넘치지 않는 그런 품이에요. 예, 뭐 그 안에 산문은 뭐 늘 같은 이야기니까 그렇다 손치 그 안에 있는 매번 매번 10개의 개성 사구 10개의 개성이 몇 번 들어있다? 10번 들어있죠. 그럼 100개성이야. 100개의 개성이라고. 사구 100개의 개성이 이 안에 있어. 그걸 우리가 공부 다 했어. 대단해요. 이번 달에는 추석이 들어있어서 추석 들어있는 요일은 마치 추석하고 걸려가지고 공부 못하고 그것을 한 주 당기기로 했습니다. 한 주 먼저 저 BTN 선생님들 잘 기억해서 차질 없도록 바랍니다. 바로 다음 주 금요일이 공부하는 날입니다. 잘 기억했다가 모두 많이 모시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